네, 이장님, 그럼 이 버섯, 이 농가는 언제부터 이렇게 단지가 보수이 됐습니까? 여기 표고버섯 재배하기 시작한 지는 한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시중에 보면은 표고버섯이 많이 나오는데 배지버섯이라 해가지고 투법으로 재배한 그 버섯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네네.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 소나무 숲 속에서 완전 자연 상태로 있네요. 향나무 원목 그대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버섯을 사 먹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솔잎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모양도 아주 그렇죠. 잘 자란 모양이고. 그래서 이 버섯을 먹어본 사람은 꼭 이것을 찾습니다. 네. 향이 특히 이쪽에서 나는 버섯들이 향이 아주 좋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. 지금은 그것도 많이 따서 지금은 그렇죠. 많이. 그렇죠. 이게 이제 봄, 가을에 따는 건데. 네. 한 10일 전까지만은 여기가 막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쌌어요. 네네. 수확을 다 한 상태라서 지금 많이 볼 수 없네요. 그렇죠. 이게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가을철에 또. 네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이쁘죠? 네. 아니, 뭐. 굉장히 이 자연 상태라서 버섯 상태가 아주 상품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우리 한달의 마을의 아주 특산물입니다. 네네.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이렇게 조성된 것들이 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? 이 숲 속에는 뭐 여러 군데 있어요. 여러 군데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. 그렇죠. 특히 이 나무 숲 속에 이렇게 자연 상태로 있어서 굉장히 버섯 자체가 더 싱싱하고 신생해 느껴집니다. 향이 좋지요, 그럼. 네. 우리 한다리 마을 버섯 최고! 최고!